살아 100만, 죽어 1000만. 굿모닝 월드 만사형통 CEO 이천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장님들하고 시스템 강의 중에서 사업을 할 때 원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사업 활동 대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사업 활동 원칙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성공적인 인간관계가 우리 사업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위한 시스템에 다섯 가지 사업 활동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섯 가지 사업 활동 원칙을 한 가지씩 차분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인간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스폰서 파트너 또 그룹원들과 함께 좋은 비즈니스 활동을 할 때 이 다섯 가지 원칙을 배워서 습관하고 좀 훈련 받으셔서 이 원칙을 활용하신다면 비즈니스가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칭찬과 격려, 그래서 에디피케이션이라고 하죠. 다섯 가지 사실의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요, 으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칭찬과 격려를 해야 되는데, 그럼 왜 우리가 칭찬과 격려를 해야 하는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에너지가 넘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가 칭찬과 격려다 그랬어요. 우리 이제 시스템 추천 도서 중에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랬어요. 시간을 꼭 내셔가지고 요 추천도서니까 요것도 한번 보시면, 사실은 우리가 이런 칭찬과 격려만 잘해도 대인관계 숨통이 다 트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면, 이 범고래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 쉽겠어요? 사람이랑 사업을 하는 게 쉽겠어요? 질문하는 제가 이상하죠. 그래서 이 범고래도 칭찬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친교를 나누면서 훈련을 시켜 가지고 즐겁게 범고래도 춤을 추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칭찬과 격려를 통하면 어떤 사람이더라도 그들을 좀 훈련하고 변화시켜서 정말로 멋지게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사업의 최선의 사업 환경을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업 환경을 최선으로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역시 칭찬과 격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고, 또 믿음을 줄 수 있고 피그말리온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칭찬과 격려를 계속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믿음, 신뢰라는 것이 쌓이고 그 사람에 대한 믿음, 또 본인 스스로의 믿음이 자꾸 자라납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피그말리온 효과는 우리 사장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게 그리스 신화에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이 있죠. 외모가 좋지 않죠. 그래서 결혼을 못하고 있다가 조각을 하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은 조각을 여인상의 조각을 깎기 시작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조각상 같은 여인과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누르는데 신께서 너무 그걸 간절히 원하고 바라기 때문에 감동을 해서 오케이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조각상이 여인이 돼서 딸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되기를 바라는 대로 지속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계속 칭찬 격려를 해주면 그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간다는 거예요. 또 사람은 또 듣는 대로 또 잘하고 성숙해 가거든요. 그래서 피그말리온 효과 때문에도 우리가 칭찬 격려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칭찬 격려 어떻게 해야 되나? 먼저 훈련을 해야 한다 그랬어요. 자, 자주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습관화된다. 우리 한국, 특히 한국 문화에서 안타깝지만 칭찬 격려 문화가 다른 선진 문화에 비해서 조금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칭찬 격려하는 것들이 익숙치가 잘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스템 문화에 오시면 사소한 작은 것이라도 자꾸 칭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하기 가장 좋은 장소는 역시 먼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들을 칭찬 격려하라. 사실 우리가 돌이켜서 이렇게 보면 아이들 클 때, 아이들을 이렇게 키울 때 눈만 마주쳐도 너무 좋았잖아요. 고개만 이겨도 좋았고 그러다가 손 붙잡고 이렇게 한 걸음 딱 뗐을 때 어때요? 이 걸음만 했다고 막 박수를 치고 난리를 내면서 그렇게 막 칭찬 격려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사랑하는 파트너들을 그렇게 칭찬 격려하면서 시스템 안에 들어올 때까지,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그 리더의 역할을 하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칭찬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또 가정에서부터 사랑하는 자녀들, 아내 칭찬 격려하시고 그 훈련이 잘 돼야 센터에 나오시면 다른 분들, 또 사랑하는 파트너, 형제 그룹들까지 우리가 서로 팀워크, 윙윙하고 칭찬 격려하면서 윙윙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작은 것부터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하라. 특별히 이제 스폰서 파트너 고객을 항상 뭐하자? 칭찬 격려하라. 그랬어. 이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결코 공개적으로 험담하고 지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영 마음에 들지 않고 이렇게 그런 부분이 옳지 못한 행동들을 할 때는 공개적으로는 절대 하지 마시고 1대1로 만나서 그것도 지적하는 형태가 아니라 먼저 칭찬할 걸 먼저 찾아서 우리 사장님 열정적이고 성실한 건 너무 좋다. 근데 요 부분을 요렇게 좀 해주시면 더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조심스럽게 요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지적하지 않고 그렇게 해주시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자, 진실되게 사랑으로 칭찬 격려하라. 역시 칭찬 격려할 때는 진실된 마음, 또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본인이 스스로를 의심할 때도 힘이 되고 용기를 갖게 해준다. 그렇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할 수 있을까? 글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할 때도 주변 사람에서 당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면은 본인 의심도 이겨내고 본인이 자꾸 뭐예요 이제? 나도 할 수 있다. 반드시 해내겠다.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칭찬과 격려는 이 사업 전체를 통해 복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 격려 요 하나만큼이라도 제대로 훈련해서 늘 습관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아 나가 칭찬 격려가 좀 인색하다 그럼 빠른 시간에 훈련을 하셔가지고 자꾸 칭찬 격려를 하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제 두 번째 친교죠. Association 친교 우정을 쌓는 친교죠. 친구가 돼야 되겠죠. 혼자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 더불어 같이 성공해야 하므로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고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또 능동적 협조적으로 팀워크에 동참하고 협동정신을 갖자. 예를 들어서 요 이제 반대적으로요. 자발적이지 않고 시켜서만 한다거나 억지로 한다거나 비협조적이다고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또 팀워크로 하는 것도 우리가 우리 비즈니스는 결단코 혼자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가 될수록 시스템 사업가가 될수록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협조적이죠. 그래서 우리 중심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협동정신이 탁월하죠.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우리 사장님들은 벌써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협조적이기 때문에 강의를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 듣는 우리 사장님들은 큰 그룹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람을 중심으로 감정 비즈니스를 펼쳐야 한다. 그렇습니다. 감정 비즈니스 같이 해봐요. 감정 비즈니스
그렇습니다. 마음을 사고 감동으로 비즈니스를 전개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상품 판매는 수치로 설명되지만 감정은 수치로 설명되지 않는다. 시너지 효과, 상승 효과라는 게 있죠. 그래서 감정 비즈니스라면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1 플러스 1은 10도 되고 100도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숨도 걸어버리는 거죠. 예. 자면서도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사야 돼요. 마음을 얻고. 그래서 그가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으로 할 때는 막을 길이 없다는 거죠. 무섭게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감정을 통하고 마음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스폰서와 파트너의 진실된 친교를 나누고 이것을 가르쳐라. 정말 스폰서와 내가 또 나와 사랑하는 파트너가 그 우정을 쌓고 진짜 친교를 나눌 수 있다면 더없는 팀워크로 큰 그룹을 형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친교는 우정을 만들고 우정은 그룹을 확장시킨다. 그렇습니다. 큰 그룹을 확장시키고 싶으면 깊은 친교를 나누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제 세 번째 의사소통인데요.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겠습니다. 의사소통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집중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리더로서 가장 필요한 자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의사소통 기술을 꼽았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네트워크 성공자들한테요, 설문조사를 해본 거예요. 당신이 네트워크로 성공을 했는데 성공 요소들이 참 많이 있을 건데 그 중에 가장 으뜸으로 꼽는 게 하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은 리더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꼽은 것이 의사소통이라고 했어요. 역시 우리 비즈니스는 의사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인간관계 핵심 중에 핵심이 또 의사소통이에요.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의사소통 기술을 키우기 위해서요, 시스템에서 추천해 주는 책이 있죠. 이 카네기 인간관계론이 있어요. 카네기 인간관계론이 7독서입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읽으시고 또 그룹이 어느 정도 형성되면서 또 읽으시고 또 성공 직급 가면 또 반드시 읽어야 돼요. 또 주기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보면서 점검을 좀 해서 훌륭한 의사소통 기술을 익혀야 됩니다. 특별히 파트너가 생기고 그룹이 성장해 갈수록 의사소통 능력이 어느 때보다도 탁월하게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직 파트너가 없으면 얼른 보셔서 준비하셔요. 또 요 인간관계론 책을 1, 2독 정도 하시고 고객을 만나러 가고 2-5를 형성할 때 훨씬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만 간단하게 한번 몇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을 다루는 원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 비판하기보다 먼저 이해하라. 그렇습니다. 사람을 다룰 때 결단코 비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먼저 이해하려고 항상 먼저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이렇게 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즉 역지사지를 자꾸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관심사를 파악하는 거. 우리가 그 세일즈 기법에도 나오잖아요. 고객의 니즈 파악이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그 관심사를 파악하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을 다루는 원리의 핵심을 파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감을 갖게 하고요. 또 듣는 입장이 되라. 이제 경청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장구 기법을 통해서 끄떡끄떡 해주고, 손도 쳐주고, 맞장구 이 기법을 해서 대화를 서로 하면서 같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맞아. 그랬어. 그랬구나. 막 이렇게 해주는 거 이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중간중간 또 진심으로 칭찬하라. 그래서 사람을 다루는 기본 원리가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 타인에게 이제 호감을 얻는 방법. 성실한 관심을 갖는다. 역시 이제 성실하게 관심. 내가 대화를 할 때도 눈을 마주치면서 호감을 얻기 위해서 관심. 이왕이면 대화할 때 진지한 모습으로 고개를 앞으로 당기면서 고개도 끄덕끄덕 해주고 이런 게 중요하죠. 미소. 미소를 잃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엄한 뒤를 쳐다보거나 딴짓을 하게 되면
호감을 얻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미소를 지으면서 역시 성실하게 맞장구 기법 써가면서 그다음에 이제 이름을 또 꼭 기억을 해주고 고객님 만나러 갈 때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건 실례가 되겠죠. 그다음에 진심으로 역시 칭찬한다. 칭찬은 너무 중요해서 요소요소마다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이제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 그럼 우리가 설득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시비를 피한다. 그렇습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시비를 해서 득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단코 싸우지 마시고 오히려 져주고 고객님이 이기면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좋은 정확한 데이터를 들이대면서 싸워서 이겼어. 그러면 그것은 결론은 진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를 무조건 피해야 되고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지적해서 될 게 없죠. 그 다음에 자기의 잘못을 시인한다. 내가 실수하거나 미스를 했어. 그럼 어우 미안합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런 표현들을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하게 말한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문제를 선택한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요.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질문도 자꾸 던져주는 거. 이게 중요하죠. 잘 될 것 같죠? 이렇게 물어봐야죠. 잘 안 될 것 같죠? 이러면 잘 안 되는 쪽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잘 될지. 우리 사장님도 할 수 있죠? 이렇게 가야 돼요.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아니고. 할 수 있죠? 이런 긍정적인 대답 쪽으로 질문이나 이런 걸 다 끌어가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이 말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본인, 내가 입으로 계속 얘기하는 것보다 질문요법을 통해서 상대가 자꾸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오히려 설득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스스로 구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타인의 입장이 된다. 역지사지 입장이 돼가지고도 자꾸 그 편을 들어주는 거 그 좋죠. 동정심을 갖는다. 그 다음에 마음에 호소한다. 어디에 호소한다? 이 설득은요 머리에 호소하는 것보다는 마음에 호소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마음에 호소라는 거죠. 또 연출 효과도 노린다. 어떤 때는 바디랭귀지를 전체를 쓰면서 막 얼굴 표정까지 이런 연출 효과도 좀 내려야 되고 선물 공세도 해야 되고 분위기 있는 데 가서도 해야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심을 자극한다. 때로는 사람에 따라서 경쟁심도 유발시키는 것도 설득하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을 교정하는 방법. 어떻게 사람을 교정해야 될까요? 우선 칭찬한다. 야, 역시 칭찬이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접적으로 충고한다. 충고는 결단코 직접적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잘못을 말한다. 내가 실수했을 때 잘못을 말해주고 그 다음에 명령형은 안 됩니다. 함께 하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명령하지 말고 좀 우회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체면을 세워준다. 역시 최고라고 늘 체면을 세워주고 막 칭찬 격려를 해줘야 되겠죠? 자, 사소한 일이라도 칭찬한다. 그 다음에 기대를 건다. 믿고 있다. 기대한다. 이런 말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격려한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역시 가서 특히 조심해야 돼. 그거밖에 못하냐. 이런 말보다는 나도 한때 시작할 때 너처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래도 너는 잘하고 있다. 나는 더 충격 많이 받고 힘들어왔는데 잘 대견하게 이겨내고 있다. 역시 대단해. 이렇게 격려들 자꾸 해주시고 자진해서 협력하게 한다. 그래서 스스로 협력하게끔 동참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사람을 교정하는 좋은 방법이겠죠. 그 다음에 기적을 낳는 편지를 활용한다. 저도 이제 가끔 이 마음에 담은 편지들을 보면 굉장히 마음에 남죠. 기억에 오래 가고. 여러분들도 이제 때에 따라서 기적을 낳는 편지도 한 번씩 써서 활용을 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도 간단하게 제목만 한번 알아볼게요.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은 조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죠. 물론 남자들도 잔소리하는 사람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여성분들이 잔소리를 참 많이 해요. 가급적이면 잔소리를 좀 자제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허물을 캐지 말고 덮어준다.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는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 아이들의 허물을 보이면 무조건 가급적 덮어주고 항상 엄마, 아빠는 네 편이다. 그리고
아내가 밖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잘잘못을 떠나서 나는 항상 아내 편이 되어줘야 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차후는 차후더라도. 근데 잘못 알고 밖에 가서 아내랑 누구면 아, 이 사람 당신이 잘못했다고, 이것은 아내에 굉장히 상처를 주는 겁니다. 일단은 잘못했어도 무조건 일단은 아내 편을 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조그만한 선심을 잃지 않는다. 결혼 기념일이든 아이들 생일이든 이런 거 잊지 않고 조그만한 거라도 선물하거나 같이 하거나 뭐 이런 게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올바른 성지식을 갖는다. 이게 부부 생활에도 올바른 성지식을 가지면 훨씬 더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겠죠. 본인의 책임을 다한다. 엄마로서, 아빠로서, 또 자녀로서 책임을 다한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장점을 칭찬한다. 역시 또 칭찬이 또 나왔어요. 또 사소한 것도 칭찬한다. 그렇습니다. 예의를 지킨다. 제가 또 우리 부회장님 참 좋아하는 게 결혼 후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존댓말을 쓰면서 부부들끼리 이렇게 보면 예의를 다 갖춰서 대하는 것 같아요. 또 이런 것도 본받을 만하죠. 그래서 예의를 좀 지키고, 특별히 부부 가깝다고 너무 함부로 대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께 효도한다. 이거 보이지 않는 엄청난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효도하는 모습들을 자녀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이게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또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할 필요도 없이 뭐 서로 사랑한다. 그렇습니다. 사랑 중요하죠. 서로 사랑해야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사람의 성격 유형을 파악하고 상대에 맞게 대화하라. 아까 이제 앞에서 얘기한 부분들이 이제 총론이라면 여기는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죠. 전체적인 숲을 봤다면 이제 사람 성격에 따라서 나무를 보고 더 한 단계 업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 타입을 파악해서 타입에 적절한 대화법을 공부한다 그랬어요. 여기가 이제 보면은 외향형이 있고 내향형이 있고 업무 지향형, 인간 지향형 해갖고 DISC 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향, 업무 지향이면서 지배형이라고 그러죠. 지배형. 그 다음에 두 번째 I, 외향. 성격은 외향적이면서 인간 지향적인 형이 있어요. 이게 이제 고무형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S는 내향적. 내향적이면서 인간 지향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C형이 있죠. 내향적이면서 업무 지향형. 조심형이라고도 해요. 요 이제 네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시스템 추천 도서 중에서 성격으로 알아보는 속시원한 대화법이 있습니다. 로버트 에이롬이 지었는데 사람 성격 타입에 맞게 그 대화하고 테크닉들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시스템 추천 도서 중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인간관계적인 측면에서 나는 정말로 더 행복한 가정 만들고 행복한 스폰서 파트너가 또 대인관계를 제대로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개인별로 맞춰서 대화하는 그 기술이 또 공부가 너무 재밌어요. 저는 이 책 보면서 너무 재밌어갖고 단방에 좀 보면서 했는데요. 책을 보여드리자면 이 책이에요. 성격을 알아보는 속시원한 대화법인데 제가 이 책 공부하면서 막 깨알 같은 또 글씨로 얼마나 재밌는지 쭉 썼었거든요. 메모해가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요걸 보니까 저는 S타입이 좀 강한 면이 앞에 나와 있고요. 우리 집사람은 D타입이 좀 앞에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딸은 I타입이 좀 많아요.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우리 아들은 이 C타입이 강하더라고. 요게 뭐냐면 이제 우리 집사람은 대화를 할 때 결론부터 빨리 얘기해 주기를 바라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기를 원해요. 근데 나는 지금 과정을 설명하고 싶은데, 그리고 우리 딸은 놀러 가기 좋아하고 노래방을 자주 가죠. 그 외향적이면서 발달하고. 우리 아이는 집에서 혼자 뭘 꼼꼼하게 뭘 하는 거 따지고 계산하고 이런 걸 또 좋아해. 저는 이제 평화형이라고 그러죠. 평화형. S타입에서. 요 대각선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I타입하고 C타입, 이 대각선 부분인데 I타입은 인생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즐거워야 돼요. 근데 C타입은 I타입을 생각할 때 왜 인생을 저렇게 사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I타입들은 놀러 가야 되고 노래방을 자주 가야 되는데 C타입은 스스로 돈을 내면서 노래방을 갈 일이 없어요. 왜 그렇게 사는면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 그리고 D타입하고 C타입은 뭐, D타입은 똑똑해요. 근데 C타입은 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C타입은 설득을 할 때 뭐 해야 돼? 데이터, 자료를 보여줘야 돼요. D타입은 뭐예요? 대화를 할 때도 어려운 문제지만 당신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때 D가 움직여요. I타입은 가면 무지무지하게 재밌다, 즐겁고 신난다. 이러면 마음이 움직여요. S타입들은 평화형이고 마음형이라 너와 함께 하면 꼭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의 도움이 필요해. 이러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C타입은 자료를 갖고 덤벼야 돼요. 그러면 설득력이 더 되고 또 결단도 제대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타입을 공부를 조금 하시면 우리 사업에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또 특강을 또 별도로 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고 책을 꼭 읽어보기를 권하고 바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룹의 문제는 스폰서와 파트너 간 대화가 단절되면서 시작된다.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대화로 대처하라. 자, 다리가 골마가지고 잘라내난 다음에 대화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항상 문제가 발생해서 터지기 전에 평소에 대화를 하게 되면 어지간한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된다. 그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시스템 쪽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스폰서와 1일 1통화, 1주 정기적 상담은 만사 형통을 주며 큰 그룹을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다. 이것을 복제한다. 같이 한번 해봐요. 1일 1통화, 1주 정기적 상담. 그렇습니다. 자, 하루에 사랑하는 내 스폰서님과 물론 이제 센터에 갇힐 수 있을 수도 있고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비즈니스를 전개하면서 우리가 13년이니까 13년 동안 하루에 한 통화, 특별히 떨어져 계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통화 정도의 통화를 하면서 스폰서님 오늘은 이랬고 저랬고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만났고 결과는 어떻게 됐고 내일은 어떻게 하기로 돼 있어요. 스폰서님 보고 싶어요. 자, 오늘도 애쓰셨어요. 편히 쉬세요. 이런 통화들을 이렇게 하루에 한 통화씩 하게 되면 모든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친구도 되고 비즈니스 전개하는데 아주 그냥 만사가 형통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한 통화의 위력, 요것만 실천을 하더라도 비즈니스는 무지막지하게 성장해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딱 정기적 상담이라고 하죠.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 상담. 그래서 시스템 다이어리하고 맵하고 얻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 상담 진행을 쭉 한번 보는 거예요. 결과들을 보고 또 수정점을 찾고 다음 주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미팅하고 계획 점검하고 그래서 일주일에 정기적 상담 한 번. 이것도 위력이 대단한 거예요. 요것만 제대로 하셔도 큰 그룹, 그 다음에 파트너들 큰 그룹을 복제해 나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벌써 동기부여까지 왔네요.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이죠, 모티베이션. 자, 매일 동기부여를 시켜야 한다. 책, 영상, 미팅을 매일 활용한다. 자, 매일 샤워하듯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냄새가 나고 주변 사람이 떠나간다. 자, 배가 고프거나 아프면 신호가 온다. 그러나 동기 저하는 신호가 없다. 그래서 매일 해야 한다. 동기 부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땀 흘리고 운동을 하거나 그냥 땀 흘렸어. 그럼 샤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찜찜하고 냄새도 나고. 이틀, 3일 안 하면 주변 사람이 다 떠나가잖아요. 샤워를 늘 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 동기부여에서요, 우리가 책, 영상, 미팅 매일매일 하루 한 편의 영상이 그 위대한 힘이 그런 거거든요. 영상을 하루에 한 편씩 늘 보면 늘 샤워하듯이 늘 동기부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본인이 동기부여가 되어 있어야 다른 누구한테도 동기부여를 할 수 있고 본을 제대로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업한다고 바쁘다고 책, 영상, 미팅 이거 자꾸 빠져. 이러면 본인은 잘 못 느끼겠지만 굉장히 동기 저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러 갈 때 재밌고 즐겁고 신나지가 않다는 거죠. 또 자신감 있게 달려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비즈니스는 동기부여가 항상 되어 있을 때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 겁니다. 혹시 책먼지가 한 달 되셨다 그럼 빠른 시간 내에 샤워하듯이 동기부여를 책 속에서도 받으셔야 되고, 특별히 영상은요, 요즘 스마트폰이 워낙 잘 돼 있잖아요. 귀에다 꽂고 오가면서 계속 하루 한 편씩 들을 수도 있고, 자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식사 후에 짬 내서도 볼 수 있고, 본인이 조금만 의식을 가지면 영상 한 편씩은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이게 동기부여를 받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기부여를 위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두 가지 포인트. 첫 번째, 게으른 사람을 피하라. 자, 게으른 사람을 피하라 그랬어요. 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두 손을 모으고 좀 더 쉬자. 이러면 가난이, 궁핍이 파도같이, 쓰나미같이 밀려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자, 게으른 사람은 핑계를 찾고 올바르게 알려주지 않고 구둘장만 찾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경계 대상 1호 중에 하나, 특별히 성공하고 싶으면 나의 게으름을 빨리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을 좀 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게으름을 버려버리고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면, 두 번째, 이 꿈과 목표를 가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꿈과 목표. 그래서 오늘은 이제 꿈과 목표에 대해서, 자, 꿈은 영감이다 그랬어요. 목표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꿈이잖아요. 이 꿈이 없다는 건 사망자 취급을 하고 있죠, 시스템에서. 그래서 꿈꾸는 삶, 꿈꾸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꿈은 우리가 목표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꿈을 지지하고 떠받쳐주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 꿈이라는 거에 날짜를 더하면 이제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계획에 의해서 목표는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년간 분기별, 월별, 또 주간, 일간 이런 이제 목표들을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목표를 또 달성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짜고, 계획은 행동을 필요로 하고 행동에 의해서 꿈은 완성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요, 내가 억대 연봉을 가겠다라는 꿈을 정했다고 그러면 그 억대 연봉을 언제까지 갈 것인지 1년 아니면 2년 이게 딱 정하는 거예요. 그 날짜를 정하면 그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분기별로 1월부터 3월까지는 무슨 직급을 가고 3월에서 언제까지는 무엇을 도전하고 이런 이제 계획을 짜는 거죠. 이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행동을 짜야 돼, 행동. 우리는 정확한 행동이 있죠. 개인적으로는 기초행동이라는 게 있어요. 또 기초행동에다가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 저는 매일 예를 들면 출근 미팅에 참여하겠다라는 이런 구체적 행동을 짜는 겁니다. 나는 반드시 일이 일통화 스폰서하고 성공할 때까지 하겠다. 이런 행동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동에 의해서 계획은 달성되고 그 월간 분기별 계획이 달성됨으로써 우리의 목표가 달성되고 직급. 우리가 꿈에 그리던 1년 만에 슈퍼를 달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슈퍼 간 그날부터 1년이면 이제 우리의 꿈 억대 연봉이 무조건 달성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꿈과 목표를 반드시 또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무엇에 의해서? 행동에 의해서 결론이 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진정한 동기부여는 주어진 상황, 여건,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동기부여가 되어 있으면 핑계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상황, 여건, 이런 데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기본적인 욕구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된다. 그래서 기본적인 욕구가 무엇인가 봤더니 존경받고 싶은 욕망, 경제적 안정, 시간의 자유, 건강, 행복, 여행, 노후 대책, 남을 돕는 일, 기부, 집안의 번성 등등. 사람들은 이런 게 의해서 동기부여를 받는 거예요.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면 여행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너하고 꿈이 하나 생겼다. 너와 함께 유럽 크루즈 여행을 가는 게 인생의 꿈이 되었다. 같이 한번 여행의 꿈을 꾸어보자 라고 해서 서로 계획을 짜보는 거예요. 날짜도 정해보고 국가도 정해보고 그래서 무슨 직급에 가서 같이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동기부여를 그렇게 줄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이제 돈에 대해서 억대에 대해서 또 개인적인 그 친구가 좋아하는 정말로 인생을 통해서 하고 싶은 꿈이 있다면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자신을 먼저 동기부여시키고 파트너를 동기부여시키자. 그래서 자신을 동기부여시키는 아까 최고의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세 가지가 쭉 그렇습니다. 책, 영상, 미팅. 여기에 늘 참여하시고 특별히 하루에 한 편 영상을 보는 사람은 항상 동기가 충만되어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자신의 꿈을 매일 외치는 것이 가장 큰 동기부여다. 자, 우리 시스템에서 성공의 8단계 꿈을 정립하라 그랬죠. 그 꿈을 갖다가 시각화해서 다 붙여놨죠. 우리 굿모닝 월드 시스템 사업가라면 꿈이 다 정립돼서 시각화해서 붙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걸 왜 붙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아침 저녁 큰 소리로 이미 이루어졌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걸 선포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외치고 나오고 자기 전에 또 외치고 볼 때마다 한 번씩 외치고 이것이 가장 큰 동기부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그렇게 꿈을 외치듯이 사랑하는 우리 투파이브들도 나처럼 외치는 거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나처럼 투파이브 파트너들이 매일 감정을 넣고 꿈을 외칠 수 있게 하라. 이것처럼 좋은 동기부여는 없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굿모닝 전체 시스템 사업가분들은 혹시 아직 안 붙이신 분이 계시면 가장 빠른 시간에 최소 5가지 정도를 붙여서 아침 저녁으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늘 외치는 사업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벌써 마지막이네요. 적극적인 홍보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 자, 진실된 마음과 열정으로 프로모션 한다. 이게 프로모션입니다. 프로모션. 프로모션은 진실된 마음과 열정으로 한다. 그래서 프로모션을 제대로 하는데 열정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열정적으로. 진실된 마음을 열정적으로 하는 것이 프로모션이 되겠습니다.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프로모션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본보여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어렵지만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행동 하나하나 그 자체, 내 삶 자체가 프로모션입니다. 집에서 나와서 센터에 걸어오는 모습, 또 파트너를 대할 때 그 웃어주는 미소, 눈빛, 또 센터에서 청소도 해주고 또 봉사도 하고 이런 거, 인사하는 거, 웃는 거, 강의 진지하게 열심히 듣고 맞장구 기법 강의 참여해주는 거, 이런 삶 자체 하나하나가 그냥 프로모션이 되는 겁니다. 본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멋진 모습, 자신감 넘치는 행동과 긍정의 말로 프로모션한다 그랬습니다. 프로모션은 긍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긍정. 긍정으로 안 하는 건 프로모션이 아니죠. 하여튼 무조건 긍정적인 말로 멋지게 프로모션을 해나가는 거예요. 상대의 눈과 마음에 호소하는 것이다. 눈과 마음에 호소하는 것. 프로모션은 어디에다 호소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마음에 호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일을 함으로 10번, 100번의 효과가 나오게 하는 것이 프로모션이다. 광고나 알림과는 차원이 다르다. 우리가
광고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몇 월 며칠 예비군 훈련이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이 있습니다. 참여 바랍니다.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광고, 알림. 근데 그런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프롬 모션이라는 것이. 그래서 진정한 마음으로 상대가 할 때까지, 상대가 알아듣고 행동으로 옮길 때까지 알려주는 거. 행동으로 옮길 때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프로모션이 되겠어요. 한 번만 알려주는 게 하는 게 아니고 그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이 움직여서 행동으로 옮길 때까지. 그래서 내가 인내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특별히 한두 번 했다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화내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행하지 않는 프로모션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내 파트너들이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다. 미팅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면 내 프로모션이 살아있는 프로모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 사랑하는 파트너들이 아직 하루에 영상을 한 편씩 안 보고 있다. 그러면 프로모션을 하지 아니하고 광고만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들으면서 같이 이렇게 살아있는 프로모션이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프로모션의 규제가 되라. 그렇습니다. 어떻게 프로모션을 했는가로 규결된다 그랬는데요. 자, 프로모션을 하여튼 우리 비즈니스 자체가 프로모션입니다. 그래서 굿모닝 월드 사업에 대한 프로모션, 시대적으로는 너무 딱 맞는, 특별히 내 생에 굿모닝 월드 비즈니스를 만난 것이 하늘이 준 기회고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거. 또 회사에 대한 프로모션 시스템, 여러분 또 스폰서, 스폰서는 생각만 해도 눈이 촉촉해져야 되죠. 가슴이 뛰고. 내 사랑하는 스폰서님에 대한 프로모션 글로 써서 메모해가지고 훈련하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투파이브 파트너들을 제대로 리딩하기 위해서. 꿈을 가진 우리 스폰서 프로모션하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파트너들 또 마찬가지고 A 파트너를 B 파트너한테 가가지고 열심히 A 파트너의 장점들을 자랑해주고 프로모션 해줘요. 또 B 파트너한테는 사랑하는데 A한테는 가서 B를, B한테는 A, C, 또 C한테 D, 이렇게 서로 가면서 자꾸 이야기를 칭찬들을 해줘. 프로모션들을. 그러면 사랑하는데 파트너들끼리도 서로 신뢰하고 팀워크가 쌓아져 갑니다. 우리가 실큐라는 상품이 그렇게 좋은 것은 여러분 상위 스폰서님들의 생생한 경험, 또 물론 지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분들의 열정적인 프로모션 덕분에 이렇게 상품이 더 업돼가지고 명품이 되는 겁니다. 미팅도 프로모션하고 세미나, 책, 영상, 그룹,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룹에 대한 프로모션,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형제 그룹 잘한다? 그들 그렇게 프로모션 열심히 한 겁니다. 형제 그룹도 알고 보면 첫 혼자부터 출발했고요. 그 사람부터 프로모션에서 그룹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저도 똑같아요. 나부터 내 스폰서님 그룹에 대한 프로모션을 해가야 내 그룹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굿모닝 월드 전체를 통틀어 최고의 그룹은 내가 소속되어 있는 나의 그룹이라고 하는 꿈도 프로모션 해야 돼. 내가 꿈에 대해서 자꾸 프로모션을 해줘야 사랑하는 내 파트너들이 꿈을 갖게 됩니다. 우리 비즈니스는 하나에서 열까지 자체가 다 프로모션이에요. 그리고 프로모션 사업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프로모션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모션에 규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프로모션 할 것을 메모하고 연습하라. 그래서 특별히 다른 건 몰라도요. 회사에 대한 스폰서에 대한 요 정도는 최소 프로모션을 우리 스폰서에 대한 것을 멋진 문구를 만들어서 프로모션을 해줘야 됩니다. 에이. 그래야 사랑하는 투파이브 내 파트너들이 사랑하는 내 스폰서님들을 인정하고 그들이 강의를 할 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같은 곳을 보고 같은 비즈니스를 해서 같은 팀워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몇 안 되는 우리 스폰서님들의 프로모션을 제대로 못 해봐요. 그러면 사랑하는데 투파이브들이 무서운 팀워크를 형성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멋지게 하려면 스폰서님들 프로모션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프로모션의 진짜 핵심은 뭐라고요?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프로모션을 제대로 했다,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제대로 하고 있다, 그러면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흥미를 갖게 한다. 그 관심사를 파악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흥미를 갖게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욕구를 찾아준다. 그의 욕구가 꿈, 수입, 비전 이런 것들을 찾아서 계속 그걸 터치해. 그래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자꾸 움직이게, 움직일 때까지 그렇게 해주는 거죠. 행동이 수반되게 한다. 이것이 프로모션이다. 그렇죠? 행동이 수반될 때 그 프로모션은 완성이 되고 이루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자, 프로모션은 1대1로 눈빛과 얼굴, 마음으로 움직일 때까지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 메시지로 딱 달랑 보내거나 뭐 SNS로 막 단체로 보내거나 이거하고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1대1로 눈과 눈이 마주치고 얼굴 미소 띄어가면서 믿음과 확신을 주면서 마음으로, 그래서 그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그래서 그 행동이 움직이면 이제 프로모션이 제대로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꿈을 향해서, 그의 목표를 향해서 무지막지하게 스스로 열심히 뛸 겁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겠죠. 즉 상대가 행동으로 행할 때 프로모션은 완성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행동으로 옮겼어. 그러면 이제 프로모션이 완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사업활동 대원칙 다섯 가지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알아봤는데요. 이 원칙들을 좀 그룹에, 나와 내 그룹에 활동의 대원칙으로 교훈을 좀 삼고 습관화 드리고 훈련들 해간다면 또 역시 멋진 그룹, 멋진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구하고 마무리 할게요. 자, 구 준비! 자, 나는 시작! 나는 사업활동 원칙으로 생활화하고 그룹의 활동 원칙이 되게 하겠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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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좋은 정보 축하합니다.